보여주고 싶어 꾹꾹 접어 숨겨놓은 마음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해. 왜 이렇게 바보가 되는 거야. 네 앞에서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좋아해. 그게 다야. 그렇지만 나라는 보기보다 복잡해서 읽어주면 좋을 텐데. 모든 페이지를 다 펼쳐서 감춰놓았던 상자를 열어서 6살 동생이 태어나던 때와 12살 꽃 노를 처음 배운 때와 15살 남겨졌다는 두려움과 그리고 18살 가슴 벅찼던 꿈. 넌 무슨 얘길 할까. 잠들지 마. 읽어줘. 낯설다고 생각. 고개 돌리지 마. 나를 봐줘. 너에게 건네는 한마디가 수백 가지 말 중에 고르고 골라서 수만 가지 맘들이 얽히고 설켜. 그나마 가장 그럴듯한 나란 걸 알까. 넌 열어버리고도 하지 않잖아. 들여다보려고도 하지 않잖아. 터지면 힐 끝뿐이잖아. 읽어주면 좋을 텐데. 모든 페이지를 다 펼쳐서 감춰놓았던 상자를 열어서 6살 울고 있던 어린 엄마 12살 매일 뭔가 부서지던 집 15살 더하니 미웠던 아저씨 그리고 18 멀게만 느껴졌던 꿈. 너 무슨 얘길 할까. 너는 날 아직 몰라. 괜찮아 당연한 거니까. Oh yeah. 부담은 갖지만 싫다면 닫아도 되니 만 말아. Oh yeah. 읽어내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겠지만 단 하나 네가 알아줬으면 하는 건 너를 만나고 내 팬이 살아난 거야. Oh yeah. 여전히 어지럽지. 먼지가 수북하네. 오랜만에 열어보는 시간에는 상처가 쌓여있네. 나는 널 변했는데 너와 내 생각이 우리가 된대. 또 발자국은 지워지질 않아. 싱크가 번진 채로 남아있지. 엄마가 많이 아팠던 고등학교 시절에 난 수 있는 게 없었어. 그냥 방켠에 나를 가두고 지냈어. 맘을 주눌버리고 술과 담배로만 몸을 채웠어. 그렇게 시간은 나를 빨리 감아댔고 결말인 줄 알았던 그래. 겨울 널 만났고 이 자리야는 그래 아무 의미 없다고 느낄지도 몰라. 넌 내게 세상을 쓸 용기를 준 건데 뭔들 어쩔까. 다시 한번 적어보는 거지. Oh yeah. 모든 페이지를 다 펼쳐서 감춰놓았던 상자를 열어서 6살 동생이 태어나던 때와 12살 분노를 처음 배운 때와 15살 남겨줬다는 두려움과 그리고 18 가슴 벅찼던 꿈. 넌 무슨 얘길 할까. 잠들지 마. 읽어줘. 고개 돌리지 마. 나를 봐줘.